지금부터 제1회 올바른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의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입니다. 각 패널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패널들은 자기소개를 해주십시오. 나는 자기소개야. 저기 시커먼 신문? 네. 시작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아, 네. 저는 찬석층의 제정윤이라고 합니다. 여, 뱀! 1위! 언니. 우리 정윤! 나는 썸. 나는 유명 래퍼. 쇼미더머니. 내가 다 섭렵했지. 저는 뭐 반대하는 쪽의 최승용이라고 하고요. 해보세요. 어쨌든 즐거우긴 한데 그쪽이. 계속 자기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대측의 박소희입니다. 쟨 젤리 먹으러 왔어? 젤리를 뭉겼어? 좋아해, 내 동생이. 쟤야, 뭐야? 왜 우리의 키를 죽인 거야? 찬성 측부터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낙도피 AI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저작권법의 목적주 확인 제1조 1에 따르면 문화 및 관련 사회 활동 발전을 가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여러 저작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2019년 AI 창작물을 저작권을 보호하며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를 법인격을 가진 대로 승격하여 인공지능의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 프로텍트해야 해요. Yeah! AI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저작권을 부여받으려면 먼저 저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권리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찾아보면 저작권법 제2조에 나오거든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 사람이야. 인간이 아니야. 한마디로 법률상 인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AI가 이거 백날 만들어봤자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없고 저작물이 안 되니까 저작권도 받을 수 없다. 네, 이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론 있으십니까? 반론 당연히 있지. 저 말도 안 되잖아 저거. 어? 내가 한다? 조용해. 맛있는 거 줬네. 고맙다. AI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저작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많은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여러 작가의 화풍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때 훈련시키는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입력하게 되면 AI가 여러 데이터를 복제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복제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2차적 저작권 작성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아직 AI 산업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휘말려 문화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해당 회사들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머, 당신들 뉴스 기사 안 봐요?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식 소피아! 언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Sorry. 어쨌든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식 시민권을 받은 건 알아요? 이 말은 즉슨 로봇도 인간과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 법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당신들이 고인물 소리를 듣는 거야. 뭐 고인물이라고? 야, 나 때는 말이야. 어? 죄송합니다. 양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부터 결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 결론 내가 말할게요. 야,
Get it? 다 발라버려 정유.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Calm down. 오케이 오케이. 결론 말하겠습니다. AI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안호질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내는 방식인 딥러닝은 현재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단순히 인과관계를 습득했던 것을 넘어 이제는 무언가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AI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으로 보면 법인격을 부여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다면 저작권으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야 다한 거야. 저희 결론할게요. 네. AI가 뭐 사람의 도구이지 뭐 얘네가 뭐 주체적으로 지금까지 뭐 지들이 아, 영감이 떠올랐어 하면서 막 작품을 만들지 않았잖아. 그럼 이게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인정될 수가 없다. 뭐 AI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인간의 명령이 아직까지 필요한 상태고, 하나 케이스를 들면 인공지능은 아닌데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원숭이가 뺏어다가 지 혼자 더 지 잘생겼다고 셀카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게 우리나라 저작권법 그 저작물 규정처럼 뭐 사람이 그 찍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거지 뭐. 뭐? 우리 시리를 지금 능멸했어? 우리 시리가 원숭이보다 먹기보다 못하다는 거야? 시리 뭐 동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아 뭐라고 나와. 나와. 야 빨리. 형피꺼. 야 너무 털었어. 전쟁이야. 뭐? 안 나와? 뭐라고 전쟁. 이씨 끼워가지고 이씨. 어디서 안 보여 나는. 이상으로 제1회 올바른 토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제2회 올바른 토론대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